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.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. 테슬라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명신산업. 뭐 네, 명신산업 오늘 좀 8% 이상 올랐었죠. 네, 가다가 네네. 종가는 좀 다 밀린 것 같고요. 예. 뭐 센트럴모텍. 센트럴모텍. 네. 예. 어 근데 저 종목 중에서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. 아모그린텍이라고 했습니다. 네. 예. 네, 아모그린텍 만든 것 같습니다. 이게 오늘 강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아마 장중에 거의 20몇%대까지 갔다가 어, 지금 흔들렸는데 이 회사가 네. LFPA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즘 부각받고 있는 회사가 아모그린텍 같더라고요. 네, 그럼 그거랑 네네. 코윈테크인가요? 이것도 코윈테크. 네, 이 회사도 네. 자회사 지분 50% 갖고 있는데 네. 무슨 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. 자회 비상장이다 보니까요. 네네. 네, 이쪽에서 LFP 관련된 쪽 생산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받는 것 같은데. 네. 근데 아모그린텍은 조금 안 맞는 게 이 회사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또 약간 ESS 쪽이더라고요. 네. 네 그래서 물론 LFP 계열이다 보니까 또 테슬라와 연관성은 없진 않은데 네네. 이게 뭐 그쪽과 연관돼서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모멘텀은 전혀 아니거든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네. 단순히 생산입니다. 생산. 네. 네.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다 정도. 뭐 의미 있는 실적일지는 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. 네네. 근데 이거 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는 측면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버하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뭐 테슬라 관련 주라고 해서 움직이는 정도는 항상 이슈 나왔을 때는 팔고 다시 보는 게 맞다. 네, 이쪽으로 네.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네, 네.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도 국내 전자 부품 쪽에 대한 변화 계속 네,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한국 단자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국 단자. 네, 이쪽이 커넥터 쪽이죠. 커넥터 쪽인데 한때 10만 원대 넘어갔던 주가가 이때가 6월 달입니다. 이 정도 갔던 주가가 지금 딱 7만 원대 중반대 와 있으면은 현대차 출하량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발정된 것 같고요. 네네.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네. 전장 부품에 좀 다시 소외된 쪽 변화 나오는 거를 한번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번에 실적 잘 발표한 혜성 DS 같은 혜성 경우도 DS. 일단 문제는 좀 고점 위치입니다. 네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싸게 사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넘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번 네. 3분기나 내년 적어도 최소한 지금 수주받은 거로 보게 되면 뭐 상반기까지는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네. 이 박스권을 차라리 박스권 돌파해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때가 더 낫지 않을까. 지금 약간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든가 저는 요즘 이 회사에 대해서 필히 꽂혔는데요. 네. 임팩입니다. 임팩? 네. EGMP라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이 플랫폼이 있죠. 네네네. 이쪽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,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단가가 높다고 보여지는 BMS,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네. 그것도 들어가는 뭐 짜잘한 거 원래 이 회사가 뭐 사이드 브레이크나 뭐 이런 전자식 파킹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네네네. 그쪽으로 EGMP 때 완전히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실적 보니까 벌써 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만 원대 넘어가는 건 실적 확률만 되면 금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좀 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긴 하네요. 네, 네. 근데 실적이 변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꼭 찾아봐야 될 현대차 중심의 전장 부품주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팩. 네. 네. 임팩트 있죠? 네. 네. 그래서 네. 이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.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.